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 정수리 빼 귀도 한번 훑어주시고 목 한번 닦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신여대 입구입니다. 근데 저는 안 믿어요. 그래도 뭐 성신여대를 진짜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좀 하고 왔는데, 자 오늘 무슨 학교죠? 오늘은 과를 먼저 얘기해드릴까요? 아, 오늘 무슨 과인데요? 일단 우리가 문과를 갔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과를 갔잖아요. 근데 안 맞는다. 네. 좋아하시는 물리학 갔잖아요. 네. 근데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학과를 그랬습니다. 뭐지? 오늘은 바로 헤어 디자인 학과. 이거 보면 오늘은 진짜 여대인가 보네요. 고등학교는 소경대예요. 방학 언제 하죠? 요새 유행하는 헤어 탈러. 젊은 친구들이 하는 포마드. 모두가 좋아하는 5대5. 깻잎머리, 샤기컷, 울프컷, 모히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머리 있어요? 반삭. 그거 할 거잖아요, 군대 가서. 아예 안 갈 것 같은데. 가시죠. 아는 분 있어요? 이가자, 이철 헤어 커커. 그리고 뭐지 그거 뭐지? 이승철인가? 아닌데? 뭐지? 박승철. 아, 박승철. 성대학교는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가까운 역이 없어요. 아, 여기서 버스 타나요? 아, 여기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정거장을 가야 되는데요? 여기보단 기름역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럼 기름역에서 만나지 왜 성신여대에서 만났어요? 약 올릴라. 그럴 줄 알았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씨, 미용실 어디 다니시나요? 들어가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아무튼 2107호 옵니다. 전과자가 시내버스 타는 건 처음인데. 서경대학생인가요? 아니요, 국민. 아, 국민대학교. 무슨 과예요? 저는 경영. 경영. 내가 또 경영 마케팅 수업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죠. 아, 저기. 어디 대학교에요? 서경대요. 아이씨. 서경대 가면 이렇게 뭐 꼭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이한 거 뭐 있어요? 트럭스 촬영지역 불러서 떨어진 부분을 찍어서. 근데 가면 이해가 안 돼.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서 죽여야 돼. 하지 않았나? 헤어 디자인 학과 알아요? 네, 되게 유명. 되게 유명해요? 저 이거 밖에서. 어? 헤어 디자인 과가 해준 거예요? 네, 다 애기 무료로 해주니까 모델로 와라. 학생들 무료로 시술해줘. 그러니까 헤어 디자인 과 다니는 학생들은 머리 스타일이 다 좀 특이하고 그런가? 다들 다 막 탈색도 뭐 엄청 많이 하셨는데 다 머리가 분들. 잠깐만, 학교 들어온 거야? 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가네? 신기하게? 그 대학교의 느낌이 아닌데 약간? 건물이 이쁘네. 진짜 요새 같아 약간. 여기? 요새 내린데? 와. 인터뷰 돼요?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저희 모델 연기 전공이어가지고. 모델 연기 전공? 왜 박수를 쳐요? 좋은가 보네? 거기서 뭐 배워요? 저희는 일단 연기 수업 듣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 수업도 뭐 1학년 때부터. 키 작으면 못 들어가요? 네. 거기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조건이 일단 1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근데 요즘에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좀 키가 조금만 작아도 한 178? 부터는 이제 거기 최고 아웃풋이 누구예요? 일단 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헤어 디자인과를 가는데 헤어 디자인과에 대한 이미지 잘하죠. 잘해요? 저희가 이제 허브라는 걸 하는데 그게 패션쇼예요. 헤어 메이크업을 미용예술에서 해주고 의상 디자인에서 옷을 해주면 저희가 쇼를 하는 허브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오, 저희 과는 네. 체험 안 하시나요? 아예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문고리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올라갈래요. 나 안 올라가고 싶은데? 우와! 우와! 어? 헤어 디자인과? 아, 아니에요? 어, 무슨 과예요? 영화 영상. 엄청 잘 어울리네? 머리를 기른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잘 어울려서. 역시 잘 어울려. 학교 자랑 좀 해줘요. 일단 여기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올라가면 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 아, 예쁘다. 네. 저긴 뭐야? 경찰이야? 경찰. 내가 여기서 누굴 때리면 바로 수갑 채우나?
그 무슨 과예요? 뭐라고요? 와 뭐야 여기가 메인이었네요. 되게 특이하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특이한 게 있네 이렇게. 저기 뭐 전원 버튼 저거 하면은 뭐 대학교 밑으로 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 이거 누르면 오늘 휴강인가? 삑. 아니 건물이 무슨 대학교 같지가 않아요 여기. 어 무슨 샵 같네.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과하게 된 전과자 이창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서경대학교 헤어지앵과 건물이 이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오늘 무슨 수업을 받게 되나요? 베이지 케어 커팅이라는 수업이에요. 커트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수업은 실제 살롱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 있는 미용실 교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샴푸잉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일 수업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오늘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네. 사람과 똑같은 진짜 머리카락이요? 네, 진짜 머리카락. 그리고 삼각대는 가발을 끼워놓고 시스템을 5만 원 했는데 뭘 많이 주시네요. 그래 말이에요. 이 친구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이거 스낵이로 할까 그냥? 스낵이 무슨 머리 스타일 하고 싶어? 반삭발 하고 싶다고? 여기가 이렇게 뭐야? 미용실 같네. 미용실이네 뒤는 완전히. 안녕 모리스. 이쪽은 스낵이야. 이거 다 마네킹 주인이 다 있어요. 네. 이름도 다 지어. 성이 왕지원이에요. 엄마네라고 하지. 되지 말면 되지. 왜? 말이 안 끊는 사세 보죠. 너무 예뻐. 진짜 대박. 이거 가격대가 어떻게 돼 보통? 100가방 45,000원, 55,000원 이렇게. 그 100이 뭐야? 그럼 사람 100%. 진짜 머리. 그 퍼센테이지별로 또 뭐가 있어요? 가격도 달라지고 드라이가 되냐 안 되냐, 화학약이 먹냐 안 먹냐. 이게 새치도 있어. 그 뽑으면은 머리 주기가 달라져서 머리가 안 나요. 얘가 머리가 잘 알아요? 네. 네, 잘 알아요. 아니 원래 짧은 머리였었는데 잘 알아. 나 장난이지?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똑같이 실습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커트는 크게 우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가 원랭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레듀에이션, 세 번째는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을 나타내는 거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을 삭제할 수 있는 커트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수업이 한글로 돼 있어서 좋다. 내가 몇 주 동안 영어로 하느라 힘들었거든. 오늘은 똑같은 형태의 원랭스지만 섹션을 조금 더 다르게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씨. 저희가 커트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밸런스 맞추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어 백까지의 밸런스를 먼저 완벽하게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이드를 진행할 겁니다. 똑같이 백쪽으로 당기셔가지고 스퀘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밸런스 맞으면은 이제 백 부분 동일하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홀슈라고 홀슈. 네, 똑같이.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네. 게 교수님 네. 도가니가 곧 나갈 것 같아요. 네. 고객님 물 묻히실게요. 좀 차가워요. 아, 눈 감으셔야 되는데. 스네이 코흥. 여기서 스퀘어 만들고 그다음에 사이드에 가서 만들고. 네. 주스. 이거 하실 때에는 패들 브러쉬라고 긴 머리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빌어주신 다음에요. 굵은 빗살, 와이드 티스라 그러거든요. 이걸로 그 다음에 빗살 세 번째 손가락을 지지를 하고요. 네. 반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세요. 네. 반으로 나눠서 세 번째 손가락. 아이고, 스낵이 이제 커트하실게요. 대칭이 안 맞네? 스낵이 머리가 예뻐지고 있어요. 우리 스낵이 약간 비대칭이네? 딱 안 맞는 데 있으면 이렇게 따다닥. 뭔가 앞머리를 어느 정도 각이 나오는데 이거? 교수님 대칭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막상 빗으면 또 어휴 조졌네 이거 어떡하냐?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살려볼까요 우리? 우와 정돈되고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비대칭이고 언제나 불공정하고 언제나 이기적. 야, 씨, 너도 비대칭이네. 어, 아니네. 너는 아직도 왜 안 자르고 있어? 도와줄까? 어? 너 여기 누가 브릿지 노래 이거? 어? 누가 여기다 이 친구 잘 자랐네. 어, 이거 심한데. 헤이 조졌네 이거 앞머리가 그 미용 인생에 5점을 남기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할까? 더 깨? 아니 완전 그러면 그냥 그 비대칭으로 이렇게 가버린 거 같아요. 단발컷 뭐지? 대슬컷? 어. 교수님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살려놓으셨네. 야 이거 어떻게 살렸냐? 와 역시 교수님 귀여운데? 충분히 만날 의향이 있어. 메뉴 뭐 있어요 오늘? 돈가스랑 한식인데요. 네, 돈가스를 먹으면 한식 반찬도 담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양식이 더 가성비로 따지면 좋은 거네. 넌 편하겠다. 돈가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받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다 추가하는 거다. 반찬 되게 많구나. 어휴, 야, 너 이제 걸어다녀. 야, 됐다. 가자. 돈가스가 엄마가 해준 돈가스 모양인데? 과연 내부의 고기는 어떨지? 꽉 차있네요. 김밥 전국에서 파는 돈가스보다 맛있는 것 같아. 너 머리 잘랐는데 이거 아, 헤어 디자인 학과 나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혹시 앞머리 잘라줄 수 있냐고. 서로 머리 해주다 사고 난 적 있어요? 친구가 와인빛 도는 그런 머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너무 그냥 새빨강이 돼가지고. 학과병 있어요? 네. 지나가면은 사람들 머리 먼저 묶고 스타일이 없어. 진짜 진짜예요. 진짜. 여기가 이상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나 여기 수염처럼 자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걸 보면 정말 잘라주고 싶고 또 막 뿌리 자란 거 보면 아, 뿌리 자란 거 보면 답답해 이러고. 진짜 직업병이네. 주말에 뭐해요? 무슨 일? 딸로. 저도 헤어샵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스태프로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서 갈 수 있는데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이유? 샵에서 배우는 거는 눈치를 배우거나 완전 날짜를 잡고 이렇게 배우는 시기여가지고. 그렇지. 항상 어깨 너머로 네. 하는 게. 학교에서 배우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알려주니까 학원 가면은 보통 한 달에 200씩 깨지는 경우도 많고. 어? 너무 비싼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기자재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학원에서 들었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절감해서 덜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수업 뭐예요? 샴푸랑 스타일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마 가셔서 배울 거예요. 다음 수업 들을 때 준비물이 필요해가지고.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게? 총 같은데? 네? 세계 최초 듀얼 항공 모터 장착! 볼링공도 굴려버린다! 블라스터 프로! 블라스터 프로라고 네. 블라스터 프로 아래에 닿는 뜨거운 바람, 위에서 찬 바람이 동시에 나와. 오! 진짜! 만져봐. 따뜻한 바람이랑 찬 바람이. 찰랑찰랑한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위해 3단계 냉온 혼합풍 모드 블라스터 프로! 어때요? 세기는 어때? 근데 드라이기는 바람이 센 게 좋은 거예요? 좋죠. 아무래도 빨리 말려야 되니까 저희는. 드라이기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선이 좀 긴 머리도 6분 만에 건조! 초강력 바람으로 건조 시간 삭제! 블라스터 프로!
되게 가볍고 휴대성 좋고 그리고 뭔가 내구성도 튼튼한 이 드라이기를 19만 9천 원에 살 수 있다니 늦기 전에 구매 파세요. 갑시다. 미용 실습하러. 미용실인가?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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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네. 원래 이렇게 소수로만 해요, 수업을? 공간이 이제 좁아가지고 조를 나눠서 이제 실습을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샴푸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샴푸대 쪽으로 자리 모두 옮겨서 바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실게요. 야, 가방. 야, 같이 가. 우리 여기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예. 오늘 샴푸는 어느 분이 들어갈까요? 저 하고 싶은데요. 저 이쪽으로 자 뒤로 천천히 누워주세요.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물을 뿌리도록 할 거예요. 온도를 맞출 때에는 항상 내 손목에 괜찮다 싶을 때 고객님 모발에 물을 넣어드립니다. 고객님 온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자 물을 뿌릴 때에도 항상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샴푸를 짤 때에는 자 손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묻혀준 상태에서 이 손바닥에 묻힌 것들을 롤링을 통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거품이 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테크닉이 들어갈 때에는 무조건 손가락 지문이 아니라 양쪽 옆이나 손끝 아니면 뼈 마디가 나오는 부분을 활용해서 두피에 마찰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돼요. 주무시는 네? 아닙니다 교수님. 지그재그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 예.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임이 손가락 끝면을 이용해서. 아 시원해. 시원하세요? 아 너무 좋아요 교수님. 이렇게 좋은 실습이 있다니 일일 수업료 5만 원밖에 안 냈는데 이렇게 급락을 또. 자 온도 체크를 먼저 하고 정수리 네 귀도 한번 훑어주시고 목 한번 닦겠습니다. 역시 원장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 실습으로 해서 짝을 지어서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제가 교수님을 감아드리면 돼요? 저요? 네. 제 머리요? 아니에요? 저희가 짝이 안 맞아가지고 저기 긴머리 한 분을 좀 불렀어요. 어? 누구요? 여자분이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 자, 잠시만요. 자. 아 이건 진짜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세게 될지 몰랐어. 아 시원한데요? 고객님 샴푸 뭐 쓰세요? 추석 때 선물 받은 거. 물 온도 괜찮으세요? 아, 너무 미지근해요. 약간 시원하게 하고 시원하게요. 자 어떠세요? 얼어버릴 것 같아. 아 좀 따뜻하게 해줄게. 아 조금 따뜻하게. 이 고객님이 요구하는 게 많으셔. 아 이게 여기서 스킬 들어가지요? 귀에다가 끼치 좀 말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오케이. 이렇게 스킬 이렇게. 오. 어때? 좋죠? 네. 야, 이렇게 손이 그렇게 들어서 어떡하냐. 나처럼 이렇게 좀 홀려보라고. 오. 모두 이뻐. 교수님. 네? 미용실에 갈 때 머리를 감고 가는 게 좋은가요? 그냥 가서 감는 게 좋은 건가요? 염색 같은 경우에는 두피의 노폐물이 염색약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샴푸를 안 하고 오는 게 좋고요. 펌하실 때에도 그냥 하지 않고 오셔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샴푸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아 예. 자 이제 마지막 마사지. 이쪽으로 앉으시면 머리 말리도록 할게요. 자 머리를 말릴 때에도 순서를 정해놓고 말리는 게 훨씬 더 빨리 말릴 수가 있어요. 모발 끝을 말리는 게 좋다고 했었나요? 두피를 말리는 게 좋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두피 위주로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의 유무를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류의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잠깐! 깜짝이야. 블라스터 프로! 자 이렇게 앞머리를 먼저 말려주는데 이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뿌리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줘서 가운데로 위치를 만들어줘야만 드라이를 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가 될 수 있어요. 고객님 커튼포 쳐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미역 무침처럼 이렇게 구리 말리는 느낌인데 교수님 말릴 때
막 꼬아서 말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꼬아서 말리는 거 있어요. 머리가 웨이브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때는 인위적으로 방향을 만들든지 할 수도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곱슬기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말리면 더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손이 빗이 되고 얘가 위에서 아래로 약간의 텐션을 주면서 결을 정리하듯이 말리면 훨씬 더 윤기 나고 예뻐요. 알겠습니다. 옳지. 옳지. 좋아, 좋아, 좋아. 하고 마르는 머리 초강력 바람으로 건조 시간 삭제 블라스터 프로 네 여러분 헤어 디자인학과 특별한 경험이었고 문과나 이과보다 더 전 잘 맞았습니다. 정말 5만 원대 학비를 냈는데 이것보다 넘치는 수업과 케어를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스낵이는 어땠어? 날 패버리고 싶다고? 미안해. 다음에 머리 길면 내가 그땐 꼭 이쁘게 자를게. 언능 머리 길러. 마지막으로 이행시 하면서 저는 기분 좋게 전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로 이행시 할게요. 눈 띄워주세요. 해. 헤어지자. 어. 어. 이거 왜 만들고 있어요? 아, 뭐 콘크리트 만들고 있어요. 삽질을 열심히 하시네. 일해요.